위급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소방관. 많은 활동량에 비해 끼니를 때우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소방관들이 햄버거를 샀다는 비판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지난 29일 소방관님들 이건 아니지 않냐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햄버거 매장 안 소방관들이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 중입니다. 늦은 시간 응급차를 타고 매장에 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뒷모습이 왠지 무거워 보이죠. 그런데 사진을 찍어 올린 글쓴이 A씨는 소방관들을 향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차하고 햄버거 사는 건 아니잖아 라며 대뜸 주차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알고 보니 소방관들이 타고 온 응급차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또한 A씨는 여긴 분당 정자동인데 왜 신흥구급차가 있냐며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햄버거를 사러 온 소방관들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119는 좀 봐줘라. 별것도 아닌 걸로 사진 찍어서 올리네. 심보가 정말 못됐다. 출동 후 야식 사드시는데 너무하다. 세상 삭막하네 등 A씨의 지적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감성팔이 하지 말라며 구급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주차는 제대로 좀 해야지. 119는 주정차 위반하고 햄버거 사 먹어도 국민영웅 대접받아 좋겠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방관은 근무 특성상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할 뿐더러 급식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30일 백종원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방관들의 한 끼 4천 원인 부실한 급식 상태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